윤석열 후보가 어제 관훈 토론에서 무철학, 무비전, 무정책, 무개념, 무예의로 무장한 오무 후보의 면모를 국민 앞에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법치 부정, 국정원 정치개입 부활, 최저임금 파괴까지 윤석열표 대한민국의 끔찍한 청사진이 아닌 흑사진을 보며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치부정입니다. 이미 김웅, 조성은 녹취 공개를 통해 고발 사주 정점에 윤 후보가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뻔뻔한 오리발을 내밀며 국민을 희롱합니다. 이뿐입니까?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했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맹비난하면서 사법부를 부정하고 자신과 골프 간부였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과잉 수사에 구속했다며 핏대를 세웁니다. 자신과 측근을 둘러싼 의혹은 항상 오해이고 억측인데 남이 하면 범죄입니까? 세상에 이런 윤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절대 다수를 사지로 내몬 반노동 가치관도 절망적입니다. 최저임금이 200만 원인데 150만 원 받으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 말은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과 완벽한 대칼꼬만입니다. 그야말로 최저임금 파괴 예고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은 물불도 가리지 않겠다는 윤석열식 독재 차장의 DNA, 판사 사찰의 DNA도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집권하면 국정원을 동원해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원천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자 밥 먹듯 국민을 사찰한 군사 정권 시대,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윤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그토록 자신 있다라면 더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지 마시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합니다. 김종인, 이준석, 프롬프터, AI의 윤석열 뒤에 숨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우리 국민이 원하는 TV 토론에 당당하게 나서 주십시오. 무능, 무지, 무비년의 무비전의 후보가 아니라면 TV 토론에 나서서 본인의 정책을 밝혀야 합니다. 반문재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줄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1이라도 갖고 있다라면 TV 토론에 나서 주십시오. 부인, 장모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상식에 비춰 당당하다면, 과잉 수사하고 있다면, TV 토론에 나서 주십시오. 코로나 확산으로 대규모 군중 동원 행사는 국민께 피해만 끼칠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국민 대다수가 간절히 요청하는 TV 토론에 윤석열 후보는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식품안전 기준을 불필요한 규제,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천박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윤 예비후보가 자랑처럼 말한 공권력의 발동을 제어했다는 것은 검사 시절 국민 대한민국 건강과 역사상 이 생명을 정도 쓰레기들이 보호했다는 있었습니까? 자백에 불과합니다. 식품 야, 안전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난 국가의 모든 걸 걸었다. 책임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어야 살아가는 사회에선 안 됩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칸에 배급된 단백질 양갱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현재보다 후퇴한 사회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대선 후보를 국민은 응원하지 않을 것입니다.